이제 4월이 왔습니다. 꽃이 피는 계절인데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우리는 아주 깊은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그 공연장들의 공연이 지금 취소가 되고 전시장도 그렇고 음식점도 그렇고 호텔, 관광 모든 분야가 냉하기처럼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월에 제주 국제합창 축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때도 코로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이것을 잘 대처를 해서 무사히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희철 제주 국제합창 축제 예술 총감독님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공연이 끝나긴 했지만 아직도 굉장히 그때 네. 상황을 돌이키면 네. 가슴을 쓸어 내릴 것 같은데요. 좀 네. 설명을 해 주시죠. 정말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할 때는 그래도 다행히 사망자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네. 대구 경북 쪽에서 그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은 바로 직전에 네. 저희가 그 축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짜가 언제였죠? 2월 16일부터. 네. 16일부터. 16, 17, 18, 19. 예. 나흘간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국제 합창 축제니까 네. 외국에서 오는 팀들은 여러 가지 더 힘들었을 텐데요. 네.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중국 팀은 12월에 미리 이제 익스큐즈를 했고요. 네. 예, 필리핀, 이제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코스타리카, 미국 이렇게 있었는데 네. 결국 필리핀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필리핀을 못 오게 됐고 네. 그래도 참 어렵게 코스타리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합창단이 굉장히 좋은 합창단인데 세계적으로 네. 훌륭한 합창단인데 기꺼이 와주셔가지고 네. 일이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사실 그 나라에서 여기 온다는 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텐데요.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뭐 오해를 받으면서 뭐 중국에서 확진된 상태에서 이렇게 중국 팀들이 많이 모인 데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이제 대사관에서 잘 대처해 주시고 그래서 무사히 왔다 갔고요. 그래서 여러 팀들이 그래도 제주 국제합창 축제 또 이게 한국에 와서 연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쁨을 가지고 왔다 가셨어요. 예. 예. 전체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원래 구성은 저희가 시립합창단과 네. 그다음에 외국 초청 이제 거의 전문 합창단들과 또 여기서도 이제 유스라든가 아니면 여성, 혼성, 남성 이렇게 골고루 저희가 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국공립들은 거의 못 왔습니다. 네. 예, 거의 못 와서 저희가 그 팀 몇 팀은 급하게 좀 초청해서 네. 예, 연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호인 합창단들 네. 뭐 그런 합창단들이 대부분 이제 국내에서는 참여한 것 같아요. 네, 아마 단체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번에 사실 필그림이라든지 필그림 네.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합창단이라고 하지만 전공자들도 많고 네. 또 대학생들로 구성돼서 또 세계 합창 경연대회도 여러 번 우승한 팀이고요. 네. 또 하나는 신명여고 예. 여고 합창단이 또 어렵게 참석해 주셨는데 이번에 연주를 너무 잘하셨어요. 예. 신명여고 합창단이 홍 선생님께서 너무 연주 잘하셔서 또 좋았고 또 이번에 급하게 왔지만 아주 콘서트 콰이어라든지 예. 임명훈 선생님, 다음 조화 여성 임명훈 선생님, 네, 예. 네 조화 여성 합창단 이건윤 선생님, 예. 예, 또 그리고 저희가 또 오프닝이 원래는 그 이번에 그 치매 합창단이 실은 EBS에서 치매 합창단을 특별하게 이번에 기획해서 그런 게 있어요? 예, 오프닝으로 저희가 연주 원래 기획됐었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오는 일이 힘들어져서 네. 급하게 이제 아카펠라 그룹으로 네. 저희가 아카펠라 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메이출이라고 알려진 또 프로그램을 보니까 뭐 하나로 마트 합창단도 있었나요? 그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이제 여러 팀들이 있었던 팀들이 있었는데 농협 직원들로 구성된 제주 예. 농협 직원들로 구성된 네. 농협 하나로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오. 예, 농협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 그건 언제 그 만들었어요? 그건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오. 예, 근데 이번에 아주 연주를 그래도 꽤 잘해 주셨습니다. 아니 전국에 예. 하나로가 많잖아요. 그럼 예. 다 하나씩 만들면 네. 우리 그 합창도 확대될 것 같아서 네, 네. 재밌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축제도 있었고 또 심포지엄도 있었나요? 네네. 네. 오전에 하고 저녁에는 축제 연주들이 문화회관에서 있었고요. 네. 이제 우리가 메인 호텔을 하나 잡아서 거기서 이제 외국 지휘자님들, 외국 강사님들 초청해서 그래서 심포지엄을 합창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심포지엄을 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 합창단들에서 이제 그 리뷰를 보니까 좀 특색이 많았다. 의상이 좋았다 뭐 이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합창단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외국 합창단 초청하면서 이제 프로그램 받기 전에 네. 저희가 어떤 디렉션을 드리냐면 가능하면은 개막 때는 좀 그런 전통적인 합창을 네. 좀 부탁을 드려요. 전통적인 네. 의상을 입고 그 민속 합창을 좀 원하고요. 네. 마지막 폐막식은 가장 좀 현대적이고 네. 가장 좀 프로페셔널한 그런 레퍼토리들로 해달라.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스페셜 콘서트들이 20분씩 있거든요. 네. 15분, 20분씩 있는데 그 연주는 자유롭게. 네. 왜냐하면 대중적인 것도 좀 해주고 다양한 연주를 좀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네. 이번에 온 팀들이 뭐 슬로바키아나 미국은 좀 그렇지만 슬로바키아나 코스타리카나 라트비아 합창단들은 아주 전통적인 그런 합창을 네. 많이 했고 미국은 이번에 사실상 대학 합창단, 미시시피 대학 합창단인데 네.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네, 아주 대학 합창단이 퀄리티가 뭐 어느 대회 갔다 나도 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퀄리티가 있는 그래서 아주 현대적인 곡, 또 새로운 곡들을 저희가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제가 그때 생각해보니까 합창제 1회 때 네. 공연을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도 상당히 그 재미있었고 이런데 그 축제가 갖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또 합창에 대한 새로운 곡도 소개가 되고 또 참여도 하고 또 즐기고 네. 그런 건데 이번에 또 우리나라 작곡가들의 작품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개막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예술감독으로서 이제 두 가지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어떤 추억을 또 음악적인 어떤 추억과 네. 경험을 갖게 할까. 네. 하나는 또 우리 제주도에서 이렇게 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네. 제주도민들의 어떤 그런 이렇게 문화적인 분야, 예술적인 분야를 향상시키고 네. 또 정서적으로 얼만큼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개막에 초청 연주 단체 이외에 2부에는 제주도민들 아마추어 네. 합창단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이 이번에 이영조 선생님의 네. 그 오돌독이라는 그 제주 민속곡의 테마로 네. 오 제주란 곡을 지어주셨어요. 오 제주, 예. 네, 오 제주란 곡을 해서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연주했고요. 또 거기에 또 제주도 작곡가 안현수 선생의 네. 해녀의 길이란 곡 두 곡을 네. 이제 작곡해서 좀 그런 창작 작품도 좀 많이 앞으로 좀 제주에 관한 네. 소재로 많이 하려고 그러고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이 제주 국제합창 축제를 위해서 일부러 또 작곡 편곡을 의뢰해서 오시는 분들도 네. 있고 그래서 그런 곡들은 또 리딩 세션, 그 심포지엄의 리딩 세션 새로운 곡을 네. 소개하는 시간에 또 소개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원래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셨지만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는 작곡가 선생님 백낙금 선생님이시라고 네. 그 백낙금 선생님이 일부러 이 제주 국제합창 축제 심포지엄을 위해서 8곡을 편작곡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좀 현대적인 그런 곡들 해서 그런 곡을 또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외국 단체들도 우리 곡에 어떤 관심을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일부러 좀 그런 걸 좀 유도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은데. 자연스럽진 않아요. 예, 뭐 앵콜로 이제 뭐 지난번에는 우리 한국 작곡가의 뭐 서시를 연주한다든지 네. 네, 그런 경우들은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제 합창이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해서 그동안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했고 작곡가도 많이 만들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도 수출을 해야 되고 그 독특한 토속적인 합창이라는 면에서 보면 제주가 하나의 그 보물 상자다 보물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그동안 그 1회부터 쭉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곡들이 여러 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지금 이제 어떤 시립합창단의 네. 전임으로 계신 그런 작곡가 선생님들 네. 풀타임으로 계신 작곡가 선생님들께 의뢰해서 여러 작품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작품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작하셨던 그 전에 오래전에 시작했던 그 선생님도 작곡가 선생님이 이제 강문철 네. 선생님이 시작하셨기 네. 때문에 여러 작품들을 많이 내놨었거든요. 좋은 작품들을. 그래서 작품과 또 좋은 연주와 이런 것들이 한데 좀 합창 작품과 네. 연주들이 어우러진 그런 축제가 되기를. 제주 하면은 뭐
국제관악제. 네, 맞습니다. 예, 가 제주의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다시피 역사와 이제 전통 그리고 세계 시장을 이미 많이 알려졌고 이 좀 전에 말씀했던 합창도 예전에 강문질 선생이 그렇게 많이 했을 때 제가 또 많이 가봤는데 네. 지금 이제 신뉴 버전으로 이렇게 아주 더 조직이 강화되면서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창에 대한 그 작업을 큰 스케일로 할 수 있는지 그 한번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뭐 네.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선명의 합창단 선명의 합창단 네. 예, 윤하원 선생님 밑에서 이제 월드비전 세계 합창제를 네. 제가 기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또 제 선생님이 또 그 디캡 코럴 페스티벌 디렉터였어요. 네. 아틀란타의 그런 코럴 페스티벌. 제가 그런 데서 좀 기획 일을 조금 예, 그런 걸 배울 수 있었고요. 또 그런 일을 또 제가 좋아하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현재 이제 세계 합창제 이런 경연대회 제가 심사위원으로 또 많이 다니고 있고 그래서 네. 어떤 좀 이렇게 지금 뭐 좁지만 아직은 네. 네트워크를 가지고 네. 이런 또 제 고향이 또 제주도이기 때문에 이 어떤 제주도의 그런 유네스코의 자연과 함께하는 네. 그런 음악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네. 꿈은 아스페언과 같이 그렇게 예, 아스페. 멋있는 음악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지만 지금 한 걸음씩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저도 제주도를 참 많이 갔는데 예, 30년, 40년 전보다 최근 한 10년 사이에 제주에서 굉장히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프라노 강혜명 네. 성악가도 아주 국제적인 네. 연주가이고 그다음에 또 계명대학의 김성철 교수 네, 뭐 제가, 제주 출신이죠. 네, 말씀만 들었습니다. 또 뭐 유소방 네. 국제 매니저먼트 네. SBM인가 이제 SBU 이제 그런 그 많은 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제주도가 명실상부하게 국제 도시로서 문화로서 소통하는 그런 그 위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 관객 개발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합창 분야인데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합창은 음악이기 이전에 네. 어떤 그 사회적인 운동으로 네. 소셜 무브먼트가 돼야 된다. 좋은 네. 의미로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주도에도 합창단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어요? 네, 많이 네. 생겼고 네. 네, 그 합창단들이 좀 더 이런 축제를 경험하면서 좀 더 음악적으로도 좀 성장하고 네. 정말 뭐 바카타타만 가지고도 페스티벌 해도 네.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이런 그런 음악적인 수준도 좀 높였으면 좋겠고요. 네.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놀라울 정도로 관객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네. 물론 뭐 국제관악제가 자리를 잘 잡으면서 네. 어떤 음악적인 에너지가 더 네. 많이 도에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들고요. 그래서 점점 더 조금 그 오시는 분들이 그냥 오셨다가 좀 그런 감동도 느끼고 또 네.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이런 걸 통해서 또 음악적인 도전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전국적으로도 여러 합창제 페스티벌이 있지만 그래도 제주도 오는 건 다 좋아하더라고요. 예. 바다 건너가는 게 일단은 좀 어드벤티지 예, 같아요. 힐링도 있고 네, 맞습니다. 딴 데는 뭐 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제주도면 간다 네. 이런 게 많은데 요새 또 그 서귀포 네, 문화예술회관? 네, 서귀포 예술회관. 예술전당? 네, 아주 잘 지었죠. 만들어졌고, 네. 또, 뭐, 오페라도 거기서 많이 지금. 네, 뭐, 제주 아트센터도 잘 지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조금 오래됐지만, 제주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네. 예, 네, 뭐, 하여튼, 모든 홀들이 참 잘 지어서 잘 운영되고 네,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그런 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을에는 또 다른 뭐, 프로젝트가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여름마다 제가 이제. 여름에? 여름에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네. 세계 청소년 합창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연대회예요. 경연대회와 축제를 함께해서 뭐 처음 오는 팀들은 경연대회를 꼭 안 하더라도 거기서 와서 음악적인 것도 배우고 또 세미나도 하고 그럼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어요? 합창단이 보통 한 15개 정도 팀 정도 와서요. 외국 팀이 한 5, 6개 나라 정도 오고요. 국내 팀이 한 10팀 정도 이렇게 참석해서 한 1,000여 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것도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뭐 보니까 프로그램 보니까 지휘자 차세대 뭐 경연대회 이번에 네. 처음 이제 심포지엄에서 이번 심포지엄에서 예,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제 지휘자들 차세대 지휘자들 예. 그러니까 30세 밑에 예, 그래서
그 지휘자들에게 좀 음악적인 도전을 심어주려고요. 아. 뭐 거기서 경연해서 뭐 상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명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저도 이런 한국합창 심포지엄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도전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와서 너희들 경험하면 분명히 좋은 음악의 길을 선배들을 만나고 갈 수 있을 거란 믿기 때문에 열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이제 예선에 이제 올라와 예선에서 이제 경합해서 네 명을 뽑았어요. 고맙고. 예, 본선에 네 명을 뽑아서 본선 그 심포지엄 기간 동안 다 무료로 숙박 다 해주면서 그래서 네 명한테 좀 좋은 경험과 도전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좋은 네. 일이네요. 네. 그러면 그 이게 이제 합창도 합창이지만 서로 간의 그 교류. 네. 그래서 생기는 침묵 뭐 이런 네. 거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예, 그 어떤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여러 심포지엄마다 컬러가 좀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제주 국제합창축제의 심포지엄은 정말 그 물론 음악적인 그런 도전도 필요하지만 쉼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음악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도 느낄 시간도 필요하고 아 내가 음악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라는 것도 좀 그런 느낄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싶고 그래서 제가 뭐 우리 그 행정하시는 분들하고 호텔에서부터 뭐 어떤 그런 동선들을 바다가 다 보이는 동선들이에요. 일부러 네. 예, 이제 제가 고집하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규모가 커지면 이게 또 많이 바뀌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쉼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주려고 그러고 자연스럽게 관광도 예, 연결해서 좋은 분위기 네. 또 좋은 음식 그런 게 좋은 음악이 있으면 더 빨리 병이 허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해서 거기 오면은 무슨 뭐 다른 얘기보다는 서로 어떤 그런 음악의 삶 속에서 좀 그런 얘기들. 그래서 저희가 그 아침 시간마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 어린이 합창하고 청소년 합창 지휘자들만 모이는. 그래서 강사님들 몇 분이 들어가서 같이 그냥 프리토킹 하는 시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동성 합창. 네. 여성과 남성 합창 지휘자님들만 모이는 그룹. 그 다음 다른 방에는 혼성 합창 그룹만 모여서 그러니까 강사님들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져야 또 이렇게 하고 그렇지. 싶은 말씀들이 많잖아요. 가서 그렇죠. 뭐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다 오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이런 고민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거를 해결했나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내년에는 그냥 원투원으로 1대1로 네. 강사님들하고 15분 미팅 네. 네, 15미닛 그냥 이런 미팅 네. 시간을 좀 저희가 이렇게 코디해 드리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좀 미리 좀 이렇게 질문할 것들을 미리 보내서 강사님들이 준비했다가 그런 것들 다 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여러 음악의 장르가 있지만 합창은 정말 무산소 운동인 것 같아요. 네. 무산소 운동이고 네. 또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고 네. 누구나 할 수 있고 이래서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런 획기적 합창 교회에서는 획기적 합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혁신적 합창을 해서 전 국민이 이제 이런 그 합창을 함으로써 행복하고 즐겁고 또 서로 간의 그 갈등도 허무는 네.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주라고 하는 그런 메리트가 지금 그 외국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려지면서 네. 뭐 참가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죠. 네,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네. 그 노래한다는 게 참 그렇게 즐거운 거고요. 예. 제가 이제 제주도에다가 이제 프로포즈를 할 때도 노래하는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나요. 그럼요. 예. 물론 또 관악제는 관악제대로 또 어떤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지만 예.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가진 거. 제가 배웠던 선생님이 노래할 수 있는 거는 높은 도 낮은 도만 구별하면 노래할 수 있다고. 네, 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참 이게 합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옛날에 우리가 제주도 이미지 하면 신혼여행 가는 그걸로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많이 다국적이 됐고 세계적인 도시가 된 만큼 네. 합창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세계 공동문법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참 감사한 일이죠. 네, 감사한 일이고. 그러면 이제 봄, 여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 다른 활동도 뭘 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제주도에 좀 음악 학교를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음악 학교? 예, 콘서바토리 학교. 예, 막 네. 중고등학교하고 또 나가서는 제 꿈은 합창 대학까지.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좋은 분들 만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은 대한학교는 지금 원래는 4월 개학강이었었는데요. 네.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정도 미뤄졌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 대한학교는 이미 구성이 다 나와 있고요. 아, 대한학교는 예, 그 음악 중점 대한학교인데요. 예. 예주랑이라고. 어. 예. 그래서 이게 딱 지금 이렇게 생긴 예. 설계도입니까? 이게 아, 이게 거의 조감도예요. 아, 뭐 조감도로. 예. 그래서 거의 이 학교가 거의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곧. 야, 이거 뭐 한두 달 내로 이 모든 사람들이 꿈이죠. 예, 그래서 합창 전부 보딩 스쿨이기 때문에 아, 예. 100% 기숙 시스템으로 예, 기숙하면서 이제 하는 예술 중점 대안학교. 예, 대안학교를 먼저 시작하고 네. 이제 일반 예술 중고등학교, 이제 정상적인 코스의 아. 과정의 예술 중고등학교를 또 1, 2년 후에 지금 준비하고 야, 있습니다. 이건 정말 누구도 못했던 꿈을 갖다 실행하는 예. 그런 건데 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예술가들은 많은데 예술가들은 정말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번 그 코로나도 영향이 앞으로 후폭풍이 뭐 장난이 아니죠. 네. 앞으로 몇 년간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건데 네. 어떻게 해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가, 또 어떤 행정가가 될 수, 기획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좀 배우면 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지휘만 한다 이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야 뭐 하나님 은혜로 좋은 선생님 만나서 네. 좋은 선생님께 그 좋은 것들을 많이 물려받았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좋은 합창단을 만났던 것 같고요. 네. 예, 또 물론 지휘자님들 중에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또 연주를 잘하는 선생님도 있고 또 좋은 기획력이 있는 선생님도 있는데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여건이나 상황은 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많은 곳을 다니면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명합창단을 만나서 몇십 년간 연주를 하면서 많은 나라의 그런 축제와 그런 그렇죠. 팀들과 만나면서 도전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요. 네. 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이렇게밖에 안 될까? 저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제일 제가 그 했던 게 어떤 예를 들면 타피올라, 그 핀란드의 타피올라. 타피올라 저도 봤어요. 네, 타피올라 합창단 만들었을 때 네. 그 타피올라 애들이 전체가 바이올린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음감도 굉장히 좋고요. 네.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 절대음감이 많은데 그 좋은 음감을 가지고 더 음악적인 부분을 더 우리가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시스템도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가르칠 수 있는 또 그치. 그런 아카데미도 필요하고 그래서 항상 저희 선생님도 항상 얘기했지만 제 꿈이 합창대학을 한번 해보는 건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대학을 통해서 요즘에는 그 제가 만나는 인도네시아의 그 발리 합창축제 네. 발리 국제합창축제 그 디렉터가 자기는 그런 걸 한대요. 합창 컨설턴트. 아, 네, 컨설턴트. 근데 그 코랄 컨설턴트 합창단을 모아서 시작해서 펀드레이징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코디네이터를 중장기 계획을 같이 다 세워주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이 마라톤을 스타트할 때부터 한 6개월 뛰어주는 거죠. 네, 같이 뛰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빠져도 그분이 계속 뛰어갈 그렇지. 수 있도록 트랙을 같이 뛰어주는 건데요. 그런 분야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달란트 많은 선생님들이 많으시거든요. 한국에. 네. 좀 어떤 선생님들은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많고 그렇죠. 네, 국제적인데 어떤 선생님들은 또 세계적으로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한 대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또 그런 선생님들을 잘 같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제가 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누가 이렇게 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젤러시하고 이렇게 질투하고 좀 그런 게 많잖아요.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런 합창을 하는 분은 자기가 서포터즈라는 생각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디네이터고 내가 스폰서라고 생각하고 내가 리더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좀 이렇게 내가 두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될지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될지 아니면 끝에 있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어린이 합창 때부터 이렇게 트레이닝하면서 좀 배워서 그런 합창의 자리가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내가 1등이야 내가 제일 예뻐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지금 그 원숙한 단계로 올라가는 사회에서 바로 나의 위치, 그 다음에 스포트를 통해서 융합을 일으켜서 이렇게 원숙하게 가는 그러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제가 질문한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왜? 개인 기량은 다 뛰어난데, 누가 스포트를 해주질 않고, 그 다 조금 잘 되는 분한테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 이거보다도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데, 타피올라 합창단, 저도 오래전에 봤을 때, 합창하면서도 기약도 하는구나. 이런 건데, 우선은 이제 안목을 넓히는 것, 그 다음에 좋은 리더로서의 어떤 경험, 네. 선생님의 어떤 그 감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되는데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작업을 했고, 제가 이번 합창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먼저 이렇게 초청을 한 것은, 아, 저분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걸 분명하고, 이런 분이 소개됨으로 해서 우리 한국 합창이 발전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초대를 하였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네. 자, 내년도 합창은 또 어떤 방향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도 벌써 강사님들은 거의 결정이 돼 있어요. 네. 내년에 같은 경우는 그 ACDA, 미국 아메리칸 코랄 디렉터 어소시에이션의 회장이 직접 오거든요. 팀 샤프가 오고요. 또 증림탐이라고 아주 젊을 때는 정말 그 국제에서 그 발성, 합창 발성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텍사스 대학 교수신데 원래는 대만 분이세요. 증림탐이. 그래서 그분하고 또 저희가 협력 감독으로 항상 저를 도와주고 있는 그 TJ 하퍼라고 TJ 하퍼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와서 좀 하고요. 그럼 내년에 지금 결정된 팀이 필리핀 마드리갈이 오랜만에 마드리갈 싱어즈가 와서 또 그분들이 연주도 하지만 콰이어 클리닉을 마크가 직접 콰이어 클리닉을 또 해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프레임들이 좀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까지는 아마 모든 팀들이 외국 팀들 이번 5월까지는 내년께 다 정해지는 거예요. 예. 기필코 내년에는 꼭 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제주국제합창제를 성공리에 마친 김희철 총감독님을 만나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